안녕하세요. 한국 트윈슬협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매일같이 한 곡씩 이렇게 불어드리기로 했던 튠북을 잃어버려서 되게 슬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디다 흘렸는지. 어저께 가지고 나갔던 외부에도 없고, 연습실에 다시 들어와 봤는데도 없고. 근데 책꽂이를 찾다가 다행히 옛날에 그걸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를, 이 악보들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것들을 찾았어요. 그 튠북에 있는 악보 부분만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책꽂이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튠북을 다시 찾으면 좋겠는데, 못 찾아도 지금 이 복사한 내용 가지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페이지에 맥도날드 할아버지의 농장 있었는데, 그거 우리 같이 불어봤고요. 요번 거는 두 번째 곡이 뭔가 봤더니 버드나무 정원 아래서, 우리 아이리시 민요 중에서 이건 뭐팝 가수들도 많이 불렀고, 제가 생각해도 가장 명곡, 대중적인 명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 요거를 할 건데, 지금 악보에 악보 첨부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하게 그냥 더 셀리가든 이렇게 돼 있어요. 셀리가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죠. 일단 셀리가, 이 사람 이름 셀리가 아니고요. 버드나무, 쉘로우의 옛날 고어가 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의 노벨상 받은, 노벨 문학상 받은 예이츠 시인의 시를 가사로 아일랜드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에다 붙인 건데, 그래서 다운 바이 더 쉘리 가든이 SALLEY, 그러니까 버드나무 쉘로우의 구어, 옛날 말, 시에서 쓴 옛날 말인데, 이 악보에는, 이거 아일랜드 쓰는 악보인데 왜더 셀리 가든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셀리 가든이라는 곡은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버드나무 정원 안에서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를 그다음 곡으로 이 책에서 튠북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첨부한 악보 참고하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텅잉. 근데 휘슬은 워낙 가벼운 악기이기 때문에 뭐 플룻이나 오카리나처럼 단단한 텅잉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혀만 댔다 살짝 되는 가벼운 텅잉 쓰시고요. 지난번에 맥도날드 할 때는 제가 손가락 일자로 꼭 유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텅잉을 아주 가볍게 유지하는 거, 그거 한번 신경 쓰시고요. 요거 뭐 혹시 악보 잘못 보시면 밑에 탭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천천히 같이 불어볼게요. 일단 호흡은, 휘슬은 따뜻한 호흡, 그러니까 찬 호흡과 따뜻한 호흡이, 그래서 손바닥이 차가우면 찬 호흡이고요, 그래서 손바닥이 따뜻하면 따뜻한 호흡인데, 휘슬은 따뜻한 호흡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입김을 부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 과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텅잉 부드럽게 혀만 살짝 대는 형식으로 하시고, 요거 한 줄씩 잘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또 한번 반복되죠. 똑같은 걸 결국은 반복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멜로디 A 멜로디 또 A 그 다음에 B가 나오죠. 그렇죠? B 멜로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A가 한 번 더. 불면서 D 높은 레 나올 때 네, 손가락이 다섯 개 손가락이 정확하게 딱 막히도록 주의하시고요. 보통 요 밑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잘 세요. 악기 처음 잡으시는 분들. 왜냐하면 휘슬은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기 때문에 손가락이 잡다 보면 이 두 번째 손가락 위쪽이 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긴장하다가 호흡 너무 강하게 걸리면 소리 뒤집히기도 하고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요거 이제 연결해서 약간 멜로딕하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촬영 중에 학생이 오셨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가벼운 기술 여기다 살짝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비브라토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컷 요것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술이나 오너먼트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제가 슬라이드, 비브라토, 그 다음에 컷 세 가지만 살짝 적용해서 해봤고 실제로 요거는 사람 목소리에 맞춘 D키고요. 우리가 악기로 연주할 때는 G키로 보통 많이 연주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G키로 같이 불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D키로 사람 목소리 톤으로 불어봤고요. 요거 일단 밴드에는 악보 같이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따로 악보 올리지 않았는데 혹시 이 악보 같이 보실 분은 밴드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밴드나 유튜브 댓글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반복을 더 많이 해주세요, 뭐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뭐 기술 없이 많이 보여주세요, 뭐 등등 어떤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